백 선생 얘기를 해보겠다고 앞에 앉은 저는 이름이 주중식이고 앞에 들꽃이라고 붙였는데 주중식은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고 들꽃은 제가 붙여본 이름입니다. 들꽃이 좋아서 들꽃처럼 살아가 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붙여본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회보에도 보면 주중식 해서 그 밑에다가 농사꾼, 거창 회원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어쨌든 뒤에 뭐가 거창하게 붙는 사람도 있고 뭐 붙일 게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제 이름 옆에 붙일 때에 많이 쓴 게요. 샛별초등학교 교사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쓸만한 게 이 학교에서 27회를 이 학교에서만 지냈습니다. 오래 있었죠. 한 학교에서 이래 오래 있기는 참 어려운데 그 다음 지금은 농사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창글쓰기회 회원 이렇게 쭉 붙이는데요. 윤태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또 다른 거 붙일 만한 이름 있어요? 제한테? 자, 짐작거리를 준다면 이기주 선생이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건 정말 아무나 잘 쓰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그냥 사람? 예, 그냥 사람 말고 이제 묻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이기주 선생님이 답이 나왔네요. 뭐라 그랬어요? 영화감독이라고. 영화감독. 웃었죠? 그 영화감독이 만든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이게.
받은 사진이 여기에 그 자리에 들어오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옆에 김일광 선생님이 그날 저녁을 사주셨어요. 아, 아직 끝이 안 난 모양이네요. 예. 예. 마치는 자막이 올라갑니다. 잘 보셨습니까? 영화 감독이라고 해도 될 만합니까? 예. 제가 그 전에 만든 그 영화를 그 번님들한테 이래 붙였더니 뭐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편지가 오는데요. 예. 바쁘네. 그대로 안 되니까. 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안전자리에서 편하게 지난 반년 동안 지난 겨울 배움터에 다녀간 뒤로 아니면 뭐 그 지난 시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짤막하게 누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승희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어디 계시나? 예, 저 이승희 선생님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크게. 잘 지냈습니다. 아.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아, 저 아이들한테 한마디 아침에 이제 만나서 지난 일요일, 토요일 어떻게 지냈냐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몇 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또 누구 말씀 좀 해보십시오. 박문희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제 그냥 왜 그렇게 바쁜지 해고를 못 읽었는데 그 해고를 방학하자마자 그냥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5, 6, 7? 그거를 다 읽으면서 보고 싶어가고 여기 오고 싶어가고 그러면서 이 해고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걸 못 읽었구나 그런 게 간절했고 또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무릎이 이게 좀 힘든데 달려지겠구나. 근데 무릎이 좀 안 좋아지더라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착하니까 이렇게 저절로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예. 아주 잘 지내셨네요. 그래서 해보를 미루었다가 5, 6, 7 그걸 한꺼번에 다 읽어보셨고 그 읽으면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시는데 예, 해보 그 만드는 분들이 애써 만든 건데 무엇이 바쁜지 이 밀리는 경우가 어디 박문희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아, 그러나 짬을 내어서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지난 이야기는 또 따로 많이 나누시도록 하고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저를 못 찍으니까 누가 찍은 사진인데 앞에 또 이런 비추는 장치가 있고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요. 에스페란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누리말이라고 합니다. 누리말. 온 누리 사람들이 서로 나라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말, 누리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 만나기는 뭐 아주 오래됐고요. 다시 그동안에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난 게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번 했던 거라서 그게 조금은 돌아와요. 지난 3월 19일 집을 떠나서 3월 29일까지 열흘간 인도네시아 여기에서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걸 하는 모임에 여행도 하고요.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은 그 오른쪽에 빨간 그 무슨 이게 태블릿 PC라고 합니까? 그걸로 사진을 찍고 있는 저분이 호주 사람인데 호주 에스페란토 회장입니다. 이분이 한 시간 동안 에스페란토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작가가 쓴 작품들을 쭉 소개를 해요. 책이 아주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뭐 베트남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걸 다 얘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작가하고 스카이프라는 화상통화 그걸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보래요. 제가 뭐 아직 신통찮은데 얘기를 해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앉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도 작가입니다. 그 말을 에스페란토를 하니까 아 그래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한국말로 쓴 작가입니다. 에스페란토는 아직 시원찮습니다. 앞으로는 에스페란토로도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인사를 나눈 사진인데요. 제 뒤쪽으로 흰 옷 입은 분은 헝가리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로도 지냈고 헝가리에 그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이라는 그런 큰 모임에 회장을 지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젊은이들한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요. 1년에 몇 번이나 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분을 만나고 지난 봄에 저 영광에 가서 이분을 또 만났습니다. 저는 그 영광 모임에 처음 갔는데 이분은 그 모임이 12차례 있었는데 6차례 참가를 했대요. 그 한가리에서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도 만나는 뭐 여행도 어느 섬에 가서 물놀이도 좀 하고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 사진은 거창에 있는 아림초등학교 3학년 교실인데요. 여기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창 글쓰기 모임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만나는 선생님이 저를 교실로 불러들여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죠. 두 교실에 가서 얘기를 뭐 말 얘기입니다. 말에 대한 얘기. 이 사진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완주 학교 이름을 얼른 안 떠오르네요. 소양 초등학교. 아, 선생님이 잘 기억을 하시네. 소양 초등학교에 세 차례 가서 선생님들한테 글쓰기 얘기를 했어요. 모두 8시간 동안. 그런데 뭐 맞춤형 연수라 그러던가, 이게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래전에 에스페란토를 할 때 한번 만났던 선생님이에요. 저를 기억하고 제가 글쓰기 학급문집 뭐 내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두었다가 저를 불러서 아주 선생님들하고 글쓰기 얘기를 그래도 아주 잘 나누었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알죠? 지난 7월호 표지 사진에 이게 뭡니까? 거창 글쓰기 놀이마당, 뭡니까? 놀이마당 맞습니까? 예, 놀이마당을 여는 사진인데, 제 놀이터예요. 저는 놀이터라고 합니다. 일터이기도 하지만은 가서 잘 놉니다. 저 혼자 놀기가 또 좋은 자리에서 저 혼자 놀기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나를 잡아가지고 또 불렀습니다. 대구에서 윤태규, 이호철 선생까지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 정말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놀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어갈 생각이고요. 우리 회보 거기 지역 글쓰기 회 소식에 보면 금은배 선생님이 내년에는 이호철 선생이 만든 그 괴목으로 다듬은 그 괴목 작품도 좀 가져오시라 해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또 노래판, 춤판, 이야기판을 한번 벌여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주영 선생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달래요. 서울에서도 달려오겠다고. 이제 판이 어떻게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저 순천에 있는 사랑어린 학교라고 그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가서 제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한테 에스페란토를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두 차례 한 번 갈 때 3시간씩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기초가 될 만한 얘기는 이제 끝내겠고 그 다음으로는 바보 이반 이야기 그 동화책을 에스페란토로 된 걸 함께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제 JTBC 그 뉴스에 목요일 저녁에는 한 분 이래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던데 조정래 선생이 어제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책 이름이 뭐죠? 풀꽃은 뭐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우리 교육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짜리 이 책입니다. 아, 참 그걸 보면서 저걸 누구나 많이 읽어서 정말 우리 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정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교육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안학교하고 지금 혁신학교라는 게 거기에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랑어린 학교도 대안학교인데 아주 독특한 뭐 교육과정이라 그럴까요? 그 배움 마당을 펼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현주 목사님이 저를 에스페란토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불려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태기 생각을 반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라 하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길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 자, 제가 앞에 그 선생님들이나 교실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 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얘기거든요. 말 얘기인데 그때 가면 꼭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애들이 귀가 죽어 있어요. 늘 꾸중만 들어요. 집에서 학교에 와도 말썽 피운다고 선생님한테 애단 맞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썽 피우는 그런 애들 사실은 다 구박을 하고 제때 뭐 챙겨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외치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또 야단을 치고 왜? 수업도 안 되고 또 뭐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제가 만나는 아이 하나한테 일일이 다 예, 그래 너는 참 좋은 아이인데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고 이 말을 아이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아, 오늘 같이 한번 선생님들한테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칭찬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칭찬 좀 해봅시다. 밑줄 끄는 데는 이름을 넣습니다. 제가 하면 그 다음 선생님들이 해주십시오. 나 주중식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 우주 온 누리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보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꼭 뭐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귀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혼자 한 번씩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칭찬해달라 할 수도 없고 이 말을 한 번씩 중얼중얼 나한테 칭찬을 하면 정말 이 칭찬도 나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도 마찬가지라고 내 동무 이름을 넣어서 우리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어디서나 요만한 쪽지를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그걸 한번 편지식으로 한번 적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어볼 말이 있으면 또 적어보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도 무엇이든지 적어보라 그럽니다. 또 종이가 작으니까 큰 부담 없이 애들이 잘 적어내요. 그런데 제가 어디 몇 조각 찾아왔는데 주중식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선물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내가 소중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3년 5월 6일 서윤 3학년 2반 1번 올림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말 조금 그리고요 뭐 책 읽기 얘기도 하고 바르게 듣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샛별초등학교에 가서 10시간 3학년 6학년 교실에 가서 처음에는 전교생으로 하다가 제가 시간이 그렇게 안 돌아가서 3학년 6학년한테만 이렇게 했는데요
책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책을 하나 읽어주면서 또 느낌도 한번 적어보게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웃음의 총이라는 이현주 목사님 동화책이 있어요. 웃음의 총. 그 동화책 가운데에 임금님의 사익감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걸 읽어주었더니 하나이는 나는 임금님의 사익감을 들었다. 그 내용은 임금님이 공주의 사익감을 찾기 위해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는 이야기였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임금님의 사익감을 듣고 나서 진짜의 용기란 자신이 무엇을 못하고 잘하는지 잘 알고 진실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임금님이 뽑은 사익감이 되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응해 주었어요. 뭐 이렇게 쪽지를 받아보는 게 저는 얘기를 교실에서 할 때도 꼭 쪽지에 몇 자라도 적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듣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뭐 애들 골탕 먹이려고가 아니라 그 제대로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거는 그렇게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적은 애도 있네요. 선생님.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공부를 못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계속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무엇이든지 적으라 했더니 이런 말도 적고요. 제가 책 얘기할 때에 스마트폰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거 안 가지는 게 참 좋다. 이걸 애가 사달라고 조르고 하는데도 안 사준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내 자식이 스마트할까 싶어가지고 그 전화기를 사주는 어머니 사실은 속고 있다. 만약에 가진 사람은 당장 없애라. 그리고 나가서 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이런 얘기를 썼죠. 저는 폰이 갖고 싶은데 스마트폰은 쓰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계속 멈춰지지 않아요. 스마트폰 게임. 어떻게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얘는 버리지는 않을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적어냅니다. 선생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가 무척 구체적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매우 와닿고 정리가 됩니다. 늘 책 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또 시도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자 이제 그 얘기의 중심이 되는 말이 선생님들한테는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살리는 말을 쓰도록 해야 된다. 저는 뭐 집에서 아이 키울 때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기분 북돋아주는 말을 하면요. 영 안 되던 게 금방 돼요. 체육시간에 찜틀 뛰어넘기 같은 그런 걸 해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는데 그 선생님들이 화는 나고 시간은 짧은데 자꾸 딴전 부리고 하면 야 이 등신아 뭐 이래 하면서 뭐 그냥 이 쉬운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말이 쑥 나가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등신이 돼요. 집에서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는 말 얘기를 주로 하고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동물들하고 지내면서 또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수도 없이 좋지 않은 정말 죽이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럼 자꾸 그걸 들어서 어떡할 건가? 저는 제 스승님한테 들은 말 중에 요 말을 딱 제가 받아들여 놓아두었다가 아이들한테 해주었는데요. 안 받아. 누가 내 별명을 부르고 욕을 하고 뭐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했다. 자, 내가 이 볼펜을 지금 저 아이한테 준다. 자, 주면 이 볼펜은 누구 거냐? 받은 사람 거래. 그런데 저 아이가 안 받고 도로 나도 볼펜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받겠다고 되돌려주었어. 그럼 이거 누구 거냐? 주었던 사람 거거든. 욕도 마찬가지야. 그걸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은 안 받으면 욕한 사람 거야. 애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속이 후련하다 그래요. 뭐 그런 중심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이 온 누리를 지었습니다. 성경책 첫머리에 그렇죠. 처음에 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 말이 천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짓기도 했지만은 그 좋지 않은 말들이 지금 이 온누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살려내야 우리가 살고 우리 또 이어지는 세대가 살아갈 건데요. 그 살리는 길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삶을 가꾸는 이 글쓰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길태기 생각을 좀 했다 그랬는데 길태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우리 그 회보 맨 앞에 사진이 요 사진 빼딱하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보리 출판사에서 보리 교육신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옮겨왔습니다. 자, 임길택 선생님 다 잘 아시죠? 예, 알 만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선생님의 글이 실리기도 했으니까 그 밖에 뭐 시집 그 다음에 이야기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임길택 선생하고 가까이서 지냈습니다. 1989년 봄에 저한테 와서 거창에 살고 싶다고 이제 왔어. 그때부터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밤에 한 7회 가까이 늘 붙어 지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까이 뭐 집도요. 집도 한 2-300m 떨어진 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어요. 아침에 어째 제가 목욕을 가면 또 그 친구 약속이나 한 듯이 와가지고 서로 등 밀어주고 또 이런저런 또 얘기 나눌 그런 정도로. 그래서 길택이 임길택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내가 한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작은 얘기지만은 그런 걸 찾아서 해보자 해서 제 일기장을 뒤져서 그걸 회고에 막 다 출연하고 그 몇
장면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실었습니다. 자, 1989년 봄인데, 이제 그 회보에 나와 있죠. 저한테 엽서가 한 장 왔어요. 내가 거창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래, 뭐 그런 엽서가. 그래서 그거 좋다. 뭐 와서 같이 살면 좋지. 그랬더니 아이고 마음이 급해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집 구하겠다고. 그래서 해승여자중학교 옆에 한옥인데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놓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같이 자고 일 났더니 제 그 안전뱅이 책상 위에다가 쪽지를 하나 적어놓고 사람은 없어요. 중식이 아 가네. 갈 길이 멀어서 깨우지 않고 일찍 떠나네. 이렇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요 몇 자 적어놓고 사람은. 그런데 휘태이가 왜 거창에 오고 싶어 했는가? 선생님들 잘 모르시죠? 네. 뭐 친구들로 치면 벗돌로 치면 또 다른 데 그 글쓰기 위해서 만난 벗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창에 오고 싶어 했을까? 지금 요게 DVD 그 판인데 여기 어느 방송입니까 이게? KBS 한국방송이죠. 여기에서 그 때예요. 교육특집으로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나갔는데 4편 교육을 걱정한다 4편 들꽃은 스스로 자란다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샛별초등학교 제가 있었던 샛별초등학교 교육이야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 이 방송국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봉고차를 몰고 내려와서 찍고 뭐 이렇게 적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을 써서 만든. 그런데 제가 글쓰기 모임에 오면 뭐 일기 얘기도 하고 또 학교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샛별 초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다른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하지 못할 일을 이 샛별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아 이건 좀 고쳐서 합시다 하면 또 그대로 고쳐서 하고 방공공변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6월이 되면 뭐 무찌르자 오랑캐 뭐 이러면서 방공 그걸 행사를 했는데 참 하라 하면 또 하라 하는 대로 잘 따라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느냐? 꼭 여러 사람 앞에 얘기를 하는 거를 이 힘을 키워주고 하려면 내 생각을 남 앞에서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없나? 좀 고쳐봅시다 해서 제가 가고 그 다음 해부터 방공웅변대회라는 걸 없애고 내 생각 발표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글쓰기 모임에 와서 또 우리는 이렇게 해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어쨌든 샛별초등학교 얘기를 글쓰기 모임 배움터에서 늘 자주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육을 걱정한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가
쓴 글 그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교육 이야기입니다. 길택이가 이걸 봤던 거예요. 보고 좀 감동했든지, 아, 그래. 그 학교도 보고, 애도 둘 있었으니까 애도 그 학교 좀 다녀보게 하고, 그래서, 자, 어떤 건지 다 볼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이것도 안 되네. 예. 그 논실의 분위기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해처럼 남의 간섭이나 받으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의 혼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피었다가 지리라. 그 사람 누굽니까?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 그늘만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음에 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움으로 꽃잎은 더욱 하늘 아래에서 새벽 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 박아 숨을 쉬니 다시 더 무엇을 바라리요?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불어가는 바람 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 들에 꽃이 피는 것은 보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이 아픔의 비밀로 미련 없는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이호덕 선생님도 이름 없이 가난하게 이 말을 자주 쓰셨지요. 예. 어쨌든 이렇게 길택이가 제 사는 그 창으로 왔습니다. 왔어. 뭐 우리 글쓰기 같은 회원이었으니까 글쓰기 모임을 글쓰기 공부 모임을 자주 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 가운데 지금 오늘 오신 박정기 선생님, 그 전숙 선생님은 지금 우리 배움터에는 안 나오시지만 일반 배운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요. 박순자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더니 연락이 끊겼고, 어쨌든 인길택은 갖고 저 지금까지 이 글쓰기 회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그때 시작한 그창 글쓰기 공부 모임이 중간에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뭐 사람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그창에서 여러분이 함께 오셨어요. 전교조 사랑방 숲이라는 데서 화요일 5시 반에 모여서 7시 반 또는 8시까지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회보에도 실려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가는 곳에는 늘 길택이가 따라붙습니다. 제가 길택이가 오기 전에도 어슬을
대구 가서 또 갈아타고 뭐 무정차 버스라고 안동 가는 뭐 버스를 타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오래 걸려서 권중생 선생님을 길택이 오기 전에도 찾아뵀거든요. 일찍부터 이래 찾아뵀습니다. 근데 길택이 오고 난 뒤도 이제 같이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마침 우리 회보 그 앞머리에 권중생 선생님에 대한 시를 또 길택이가 썼대요. 그 쓴 때를 보니까 죽기 얼마 전이라요 보니까. 그렇죠? 97년 아니에요? 97년에 돌아가셨어요. 12월 10일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권 선생님을 그렇게 또 글로 쓰셨어요. 요게 선생님 집 뒤에 그 언덕 곡입니다. 빌뱅이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어째 이 사진이 한 장 남아있네요. 1994년 길태이가 거창에 오고 4해째 그때 사진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제 이 사진은 이승희 선생님은 이 집에 한번 가보셨기 때문에 벽지가 신문지로 그냥 이렇게 무더기처럼 되어 있는 걸 아실 텐데 뭐 손을 보기 전에 이게 제가 마련한 그 산속 오두막집입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30일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날짜만 듣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잘 아시네.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이 사람 길택이 옆에 앉은 또 제 옆에 앉은 여자하고 또 그 옆에 남자 저 뒤에는 선임이고 이 사람들이 29일 그날 삼풍 백화점에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30분 지나서 그게 무너졌대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30분 더 머물렀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서울 바닥에 간이 떨려서 막 떨려서 온몸이 몸서리가 나서 머물 수가 없어서 훌쩍 이 아는 스님한테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스님은 제가 뭐 글쓰기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해인사 스님이에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가르치는 스님인데 제 얘기를 듣고 만나고 하더니 그 스님들한테 글쓰기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그 행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님들한테 이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해인이라는 잡지가 다달이 나오는데 해인 글 처음 내신 분이 지묵선임이라고 있어요. 그 지묵선임은 우리 글쓰기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선임은 일찍 그 행사에 복사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회원한테 보내는 회보를 받으면 그걸 복사를 해서 막 새끼를 쳤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런 선임이에요. 이 사람 일은 참 알 수도 없는 게 95년이잖아요. 97년 12월 같으면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좀 웃으시라고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 말고 한 장 더 있었는데 뭐 여장
한 장만 보아도 될 것 같았어. 아, 뭐 설명 더 할 것도 없이 그 아이처럼 우등 벗고 제가 밑에까지 제법 밑에까지 있는 사진을 잘랐습니다. 아. 윤태규 선생님 이 사진 있는가? 없어. 여철 선생님은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이기 선생님은 예, 저 뒤에 있는 이 봉우리가 의상 대사가 뭐 여기 올라가서 돌을 닦았다는 의상봉이라는 건데 가조 뒷산입니다. 우리 마당에서 보면 저게 보여요. 자, 저거 봉우리가 보이지요? 마당에서 낮에는 이렇게 탄 하늘에 요즘 이렇게 구름이 아름답게 예, 있고요. 밤이 되면 와, 별이 쏟아져요. 제가 여기 있는 그 별 선생 이정호 선생처럼 그 찍지를 못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찍는 법을 배웠는데 아직 그렇게 배우고 찍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얼마나 쉴까요? 5분. 5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길대기가 내려온 지 그 5년 되었을 때에 그 오두막집이 있는 상가물이라는 마을이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사진을 요게 제가 처음 마련한 오두막집이고 여기에 이 마을에 한 30집쯤 살았대요. 길도 시원찮은데 그때는 이 무렵에는 저 아랫마을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됐습니다. 아, 길이 시원찮아서 그때 자주 이제 한 번씩 오르내릴 때에 길택이도 이 마을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빈집 가운데에서 말을 했더니 마침 그 요 집을 팔겠다 해서 요게 길택이가 얼마 동안 머물렀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고칠 때에 그 강원도에서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이를 거들고 이래서 허물어진 벽도 손을 보고 좀 사람이 지낼만하게 고쳐가지고 여기에 우리 글쓰기회 선생님들이 또 찾아와서 밤에 불 떼놓고 같이 자며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기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전봇대에서 우리 집으로도 전기가 가고 길택이 집으로도 전기가 가고 참 가깝지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길택이는 여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 앉아있고 요 고갯마루를 넘으면 해인사입니다. 그리고 길택이하고 그 요리로 길을 따라서 이리로 산등성이를 따라서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사람 살 때는 길이 반들반들했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나무가 자라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날 같이 올라가서 토박하고 나다고 가져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가지를 쳐내고 그리고 여러 번 같이 그 오솔길을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지금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없어져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소나무 숲이 꽉 우거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여기까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닦여져 있고요. 아, 2015년 8월 20일 이 집 임자는 해서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밭 한떼기 제가 좋아하는 시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뭐 권정생 선생님인가 그 책에 저도 그 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거기 글 이름이 이 집 임자는 이에요. 아까 그렇게 흐름한 집을 스레트로 한번 바꾸어 이고 그 스레트도 오래되니까 비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014년인가 요런 강판으로 다시 지붕, 스레트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벽도 허물어진 걸 좀 고치고 그래 한 번씩 올라다니고 왔는데 이기주 선생님은 또 시간 내서 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큰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같이 좀 베고 일도 좀 하고 풀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부직포라는 걸 깔아놓고 그래서 지난 한 달쯤 전인가 한번 올라가 보았더니 돼지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멧돼지. 멧돼지가 여기 내려와서 노는데 뭐 먹으려고 여기 왔나 했더니 그 마을 아저씨 얘기를 들으니까 돼지가 지렁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렁이가 그 땅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요? 그냥 온 데를 그냥 들쑤시 파서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하나 올렸더니 돼지를 잡지요 이래놨더라고. 예,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전북 글쓰기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 주인 임자 노릇을 하고 잘 지내다 갔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려오다가는 제 놀이터에 심어놓은 당근도 뽑아서 좀 가져가시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뭐 오면 길대기 생각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이기주 선생님은 또 그 옛날처럼 뭐 남은 사람들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지금도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날이 있겠죠. 건강했는데 담배는 이래도 안 됩니다. 저는 요 쉬는 시간에 또 한 대 피우고 왔는데요. 술도 뭐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마시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뭐 건전하게 하고 남 일도 그대로 가면서 잘 지내던 사람이 무슨 일로 신체 검사를 한번 했더니 어이 이런 병이라고. 그래서 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떠돕니까? 저는 제가 읽은 그 책 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책에 중국계 미국 사람 의사가 쓴 책인데 그 암이라든지 무슨 큰 병에 걸리는 거는 주로 스트레스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잘 풀 줄 알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강 잡지를 내는 기자가 그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마주 이야기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싣는 잡지 기자가 그런 사람을 약속을 하고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술도 안 마십니다. 고기보다는 채소를 깨끗한 채소를 주로 먹습니다. 운동을 알맞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주고받는데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금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몇 살인가 되는 늙은인데 지금 벼락치는 소리를 낸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몇 살 됐어요? 아흔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흔이 넘은 분이 저렇게 소리를 낼 정도로 살아계신단 말이죠. 예. 우리 아버지는 한 번씩 저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술을 진 땅 마시고 올라와서 벽을 쿵쿵 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 아, 답은 저기에 있구나. 건강식이라고 해서 찾아서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뭐 학교에서 뭐 그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 교장하고 이렇게 뭐 몇 마디 얘기하고 나면 또 스트레스 쌓이지요. 애들이 애를 먹이면 또 스트레스 쌓입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쌓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내 사는 게 그건데 받아야죠.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때그때 자기 방식대로 잘 푸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듣고 뭐 같이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춘다든지 저같이 술은 안 마시지만은 한 대 피우는 사람은 또 한 대 피우면서 누그러뜨리는 그런 또 약효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 뭐 이런 데 광고판 붙여놓은 거 보면 섬찟해요. 뭐 배를 그리나 안 하고 담배 피우는 놈 저렇게 된다 하고 그런데 저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너가 그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을 그렇게 벼랑으로 몰지는 말아라. 어디 해로운 걸로 치면 그 담배보다 더한 게 한두 가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받아. 예, 그렇게 지나갑니다. 어쨌든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서울로 큰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요. 삼성병원인가 뭐 우리 임자하고 또 한 분 거창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같이 임길택 선생하고 이래 잘 어울리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자 거창에서 조선대학교까지 가는 것만 해도 그 몇 시간이 걸리죠. 조선대학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 시간 걸리겠죠. 또 서울의 병원에 입원시키고 거창으로 내려온 전국을 도는 운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어쨌든 보냈는데 들리는 말로는 아주 절망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찾아낸 길이 무너미 이호덕 선생님이 계시는 거기 그 마을에 자연치료를 하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맡겨서 자연 속에서 한번 병을 다스려보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이 지금 글은 어린이 문학에 실렸던 임길택 선생님 일기입니다. 그러면 임길택 선생님한테 왜 그런 병이 찾아왔을까? 저는 이 일기에 하, 신호가 저기 신호가 와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쯤 조용한 곳에 박혀 세상을 잊고 살 수 있을까? 밭에 씨나 조금 뿌리면서 내 조그만 몸뚱이 하나로 숱한 일들을 다 맞이하기엔 너무 힘에 겹다. 어떻게 어떻게 맺어져 다달이 찾아오는 잡지들, 아침잠을 깨우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리들, 함께 다니고 먹어야만 하는 일터의 생리, 또 다 좋을 수만 없는 부딪혀오는 일들. 자, 뭐 간섭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산이 힘들고 맨 끝에 가면 나에겐 그 일이 힘에 겹다. 짤막한 일기 몇 줄에 힘에 겹다는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때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아이가 이건 신호인데 하고 좀 말렸으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지낼 필요가 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번 우리 이 배움터 자료집에 엄은배 선생님이 그 임길택 선생이 한 말을 제가 옮긴 건데 그걸 또 옮겨 놓으셨대요. 늘 붙어 다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기 불이 켜져 있단 말이지. 바깥등, 외등이라고 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임길택은 아무리 바쁜 걸음이라도 저 불을 끄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뭐 자기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늘 챙기는 거고 나무 아파트에 바깥등이 저렇게 켜져 있어도 가서 낮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끄고 가야 됩니다. 아주 마음이 여리고 이건 옳다 싶은 그런 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교조 얘기를 할 때도 자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전교조 이전에도 그 교육청하고 뭐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걸 저 혼자서 싸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윤구병 선생님을 이호덕 선생님 만나고 하기 이전부터 제가 받아보는 그 잡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데서 먼저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부딪히는 얘기를 글로 써서 그 잡지에 발표를 하고 또 많은 여러 곳에 그 선생님들한테 격려 편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도 많이 부딪히고 사는 편인데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 힘에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그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길택이 좀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전교조 일로 그 해직을 끝까지 나가면 이제 해직되고 하는 그런 때인데 이호덕 선생님한테 한번 여쭈었어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여쭈니까 선생님 밀고 나가는 것만이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처럼 타협이라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뭐 물러섰고 그랬는데 임길대 선생 역시 끝까지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막 그냥 따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데 그 힘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쉬운 노릇입니까? 임길택 선생 살아가는 길이 좀 이 물고기처럼 그 세찬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 삶이었으니까 얼마나 힘겹다 소리를 이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병이 나자 문어미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뭐 문어미 일만 해도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 언제나 제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글쓰기 모임이 쪼개지는 일까지도 생겼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러기 전에 이제 문어미에서 한번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요 사진은 문어미가 아닙니다. 문어미 사진이 없어서 요 사진을 대신 보여드리는 건데 그 운영위원회가 열린 건 글쓰기 모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의논한 일이기도 하였지만은 거기 문어미에 와 있는 임길택 선생 병문안도 겸했습니다. 그 이상석 선생이 제가 살짝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도 뭐 실제로 병문안은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그 의논은 못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그러니까 뭐 회의가 다 끝나고 뿔뿔이 이제 자기 일터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뭐 의논이 좀 돼야 안 되겠나 또 모이기도 그렇고 전화로 얘기 나누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일대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우면서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병원비 들은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가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돈을 좀 모아서 그렇게 돕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 인자가 통장을 하나 만들고 이상석 선생이 그때 아마 회장이었을 거예요. 편지를 다 내고 이래서 한동안 뭐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박문희 선생님의 어린이집인데요. 여기 저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잘 아시네. 네.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이분들이 다 운영위원이고 이랬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들고 일어나라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권정생 선생님이 보내주신 옷입니다. 임길택 선생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저한테도 그 이웃에 그렇게 정답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이 권생님 마음씀이가 또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길택이는 이 옷 입으면 103살까지 살고 중식이는
98살까지 산다. 그런 쪽지를 하나 적어 넣어서 이게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참 마음입니다. 기도입니다. 97년 5월 16일이니까 한 반년 뒤면 뭐 그냥 떠나죠. 아, 그 벗들 권정생 선생님의 저런 마음 간절했는데도 1997년 12월 10일 제 일기에 그렇게 나와있죠.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길택이한테서. 그 제가 뭐 저도 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몸이 많이 또 상하기도 하고 뭐 그 전부터 이 목뼈를 좀 똑바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오동나무로 만든 베개, 나무 베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배우자고 그 다음에 이현주 목사님이 오동나무 판때기를 가지고 접을 수 있는 길이는 우리 키만큼 되는 거고 폭은 요 지금 상보다 조금 더 넓은 한 사람이 누울 만한 그런 그걸 여기 나무 침대라고 해놨는데 그걸 예, 저한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가물 집에 바닥이 흙바닥이고 풀풀 나고 하니까 거기에 그 판때기를 깔고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길택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나무 베개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길택이가. 그래서 그걸 베고 잤더니 훨씬 좀 편했다. 그래 그 나무 침대 그걸 좀 보내주면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목소리도 또록또록하고 근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길택이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 다음날 저는 이제 학교를 가는데 12월 11일입니까? 밤새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저는 그때 2학년 담임을 하면서 학교 교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 그 섣별초등학교가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어떤 때에는 월급도 제때 못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길택이도 사실은 저한테 살짝 나도 선별초등학교 그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월급도 제때 못 받는 학교에서 그 좀 어려움이 닥치면 또 곤란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내 혼자 뭐 그 해나가면 돼. 그냥 그때 그창 초등학교에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말려서 좋다 뭐 같이 있어보자 했으면 그 학교를 그만두고 새별 초등학교로 왔을지도 몰라요. 아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길택이는 뭐 그만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그날 낮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보통 때는 집에 전화를 잘 안 했는데 그날 이사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임자가 뭐 울물을 뭐 하면서 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아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서둘러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임사하고 같이 문어미로 달렸습니다. 그 눈길 차 몰기가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 그때는 웅량으로 그 우두령이라는 곡의 가파른 길 넘으려면 미끄러지고 그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곳인데 참 어려운 그 눈길을 달려서 문어미로 갔어. 며칠을 거기 지내면서 길택이를 사곡당에 묻었습니다. 그 뭐 초상집에 손님들이 오면 또 떡도 하고 뭐 그런 거 아이고 그런 걸 좀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가지는 편인데요. 있는 동안에 잔심부름을 둘이서 이제 차를 모고 다니면서 떡도 해오고 하는데 그 스티븐 포스트가 지은 노래 가운데 올드 블랙 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떠올라. 그리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함께 놀던 뭐 동무 간 곳 없으니 그게 그 동무를 잃은 제 마음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동물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인구차에 싣고 그 사복 성당에 그 두 분 그 부부가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연결비 이사를 드렸는데 같이 가까이 늘 지내던 동물하고 그 뭐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저한테 보내는 인사로 시를 하나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탄광마을 아이들이라는 그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그 시집에 요 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가 그 연결 미사 그 장례식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 밀태 길에서 돌아와 씻을 적마다 석탄 가래 내뱉으시며 1년만 견디면 되신다더니 논밭 사서 일구시자더니 이제는 그 힘든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어도 힘들단 말 한마디 없으시더니 일에 눌리는 일 없으시더니 그 1년이 짧아졌어요. 이제 아버지는 무엇으로 돌아오시나요? 꽃이 되어 해 앞에 서시나요? 새가 되어 하늘을 나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하나요? 문 걸으면 터벅터벅 걸어오실 것만 같고 열어두면 그만 걸고 자거라 하시는 것만 같은 죽어서도 죽지 않으신 아버지는 지금 어딜 떠도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하나요? 시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 탄캐는 광부 아이의 그 눈을 빌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떠난 사람은 떠났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길택이는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시집 이름이 똥 누고 가는 새든가 똥 누고 가는 새라는 그 시집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왔는데요. 그 시 여러 편 가운데
이런 시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저하고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났던 해광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사시는 게 뭐 말이 좀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해서 자주 만나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제가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거기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데 김땡이 혼자서 그 뒤로도 늘 그 스님을 만나러 덕동마을이라는 데를 오르내렸습니다. 덕동마을에는 그 이호덕 선생님 칠순잔치를 몰래 선생님한테는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한번 연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창으로 선생님을 오시라 해서 같이 그 덕동마을에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 얘기예요. 스님 재산, 장작 더미에 기대어 놓은 지게와 작대기 하나.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녹다만 눈 조금. 길태기가 살고 싶었던 삶이 이런 거예요. 앞에 그 힘겹다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쓴 거기에도 첫머리가 조그만한 밭에 씨앗 뿌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어디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다른 부딪히는 일도 많고 하니까 그만 그 많이 쌓이고 쌓여서 일찍 떠나신 것 같아요. 자, 앞에 조금 가라앉은 사진들 또 글을 읽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길태기 얼굴이 참 환하죠. 옆에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예. 저쪽에 두 분의 할머님, 그 할머님, 그 선생님, 어머님하고 장모님하고. 장모님. 길태기하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동안에 저는 또 제한테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20년 넘게 같이 잘 살던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은 그럴 수도 있지 이래 싶지만은, 막상 그 일이 자기 자신한테 부딪혔을 때는 엄청난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저는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그게 더 크고 어떻게 뭐 맞아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잘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제가 새로운 길동무를 만나서 인생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예를 올리던 자리예요.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원들인데, 그때 우리 글쓰기회 벗들이 다 그 뭐 멀리서 그렇게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었고 잘 살아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임길택은 그날 사회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 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어요. 길택이 말, 길택이 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할머니들 얼마나 평화스럽게 활짝 웃고 있습니까? 저 뒤에 악기 연주하던 분도 웃고 있네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길택이 말 한마디에
예, 다 웃었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뭐 저도 다리 노릇을, 다리 구실을 들어하고 했는데, 사실 새로운 길동무를 만나고 하는데 이 길태기 부부가 다리 구실을 노릇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길동무하고 벌써 살아온 지가 올해로 20년 됐네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여기 세 분이 다 세상 떠났네요, 보니까. 활짝 웃던 분이. 우리도 언젠가는 다 또 떠나겠죠. 자. 저가 있고 길태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사이였을까? 선생님들은 전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달라이라마 얘기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뭐 보이는 것만이 이 진실은 아니다는 이런 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희인사 장경각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뭐 그런 책, 어쨌든 그런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사는 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그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저한테도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을 새로운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그런데 또 어떤 글에서는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래 살면 다음 이어지는 삶에서 또 그걸 알기까지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좀 그럴 것 같아요. 길태기하고 저하고 이 만난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제가 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여러 가지가 맞아져서 이런 시간이 있는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인연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제가 부산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은 교대 그 학교에 한번 가고 싶어서 다니다가 거기 어느 복도를 교수실 이 복도에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눈이 갔어요. 그거 참 글자가 이상하다. 참 재미있다. 하는 그런 게 딱 떠올랐는데 그게 한글 새 소식이라는 한글 학교에서 내는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선생이 되어서는 거기에 실린 광고를 보고 공병호 타자기라는 걸 사게 되었어요. 써보니까 공병호 타자기가 참 좋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학교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문교부에서 내는 오늘날의 교육부인데 그게 내는 잡지에다가 그 글을 보냈더니 그걸 실어주고 원고리도 몇 분 보내주었어요. 그걸 공병호 타자기를 만든 공병호 박사님이 어떻게 그걸 보셨다고 그리고는 저를 만나자 했습니다. 제가 공병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섬에서 물찌개 만들다가 눈을 크게 다쳐서 지금 오른쪽 눈은 수정체가 없는 눈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누구 검은배 선생 막내 아이가 선생님 눈이 왜 그리 한쪽으로 몰렸어요? 바로 물어보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어쨌든 공병호 박사님한테 가서 수술을 해서 그나마 완전히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렌즈를 끼면 0.7까지 나오는 눈을 건졌어요. 자, 제가 섬에서 어려움 겪은 얘기를 윤구병 선생님이 내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 냈더니 또 이 이호덕 선생님 편지도 그때 받게 되고 그 게시판에 그 한글 새 소식을 붙여두신 박지홍 선생님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그 박지홍 선생님은 저한테 에스페란토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극노 선생이 북한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한글 우리말 사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하면 에스페란토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할 정말 필요한 말이다. 이분은 저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독일 사람들한테 그 교수로서 이렇게 지내기도 한 분이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 박지홍 선생님 얘기를 듣고 에스페란토를 했어요. 에스페란토를 하면서 에스페란토를 저한테 가르쳐준 허승 선생이라고 있는데 한 번은 이상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 방금 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만남이 제가 아까 전에 같이 살던 사람하고 헤어졌다 했죠. 에스페란토 일로 헤어지게 됐어요. 사람도 에스페란토도 만정이 떨어져서 제가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는데 그건 에스페란토 잘못이 아니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저한테 괴로움만 준 건 아니었더라는 거를 나중에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머리로는 부글부글 끓고 생각을 했던 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 에스페란토 하고 뭐 사진이 들어 잡지에 실리는 걸 보는데도 괜찮아요. 자, 이런 만남으로 이호덕 선생님 만나고 그 글쓰기 모임에서 길태기를 만나고 또 길태기는 새별초등학교 얘기를 교육 이야기를 보고서 그 창으로 왔어. 저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소개한 공병우, 이호덕, 박지홍, 이서성님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박지홍 스승님은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글로 적어서 자식들한테 남겨두고 제가 마지막 가실 때 저만 자식 같은 제자라 그래서 불러서 마지막 떠나보내는 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공병호 박사님은 자기 몸까지 병원에 맡겨서 그러니까 눈 같은 건 안목 보는 사람한테 떼어주고 친척이고 누구고 아무도 장례하는데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그때 저를 불러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박지홍 선생님 얘기를 이호덕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 그러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뭐 동생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오는 손님들은 다 왔지만 저는 제가 있었던 제가 교장노릇 할 때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조차 모르게 그렇게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
만남 이런 건 기적과도 같은데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내가 길택이고 길택이가 나고 내가 공병호 박사님이고 이 다 하나다 하나구나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에 우리 배움터의 알맹이는 아이처럼 살다 간 선생님인데 아이라는 말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북한 사전을 비롯해서 아이라는 그 말도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 본보기 글 같은 것까지 다 옛말까지 다 넣어서 모두 8쪽이나 돼.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공정현 선생 오셨습니까? 아, 안 오셨구나. 공정현 선생님 쓰신 글에 보니까 쉬는 시간 되니까 선생님 그 책상 밑에 애들이 막 들어가서 장난을 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들은 컴컴한 데 들어가기를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뭐 담요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고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그 어렸을 적에 횃대 뒤에 이래 컴컴한 데 들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아이 같은 어른, 임길택, 이호덕, 하이타니 겐지로, 권정생,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이 아이 같은가? 자,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는 어리고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굿을 닦지 이거 한 장에 목을 맵니다. 큰 것 욕심 없죠. 놀기 좋아하고 해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울다가도 금방 울음을 그치고 헤헤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 물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아요.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줄 줄 알거든요. 그리고 쉬운 말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더군다나 1학년이나 2학년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결혼했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집이 어디에요? 집이 어디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어른이 쓰면 3학년쯤 되는 아이가 그렇게 쓰면 버릇없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말도 그것도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쉬운 말을 쓰다가 학교가 들어서 중국말, 일본말, 한자말을 높임말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쓰게 됩니다. 학교가 참 없어야 되겠군요. 예. 끊임없이 물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갑니다. 아이들한테 해방만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모르는 것.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검은배 선생 막내 아이가 선생님 눈 왜 그렇게 사파리 눈이에요? 눈이 한 대로 모아졌어요. 어른이 그거 묻겠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 상할까 뭐 이런 거 재고 한다고 앞뒤 재서 그런 말 하지 않지요. 그러나 애는 있는 그대로
알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내가 이 말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전부 딴소리 하는데 애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입니다. 제가 길택이 가까이서 지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택이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길택이는 어떤 사람이다?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숙제를 내주어서 길택이 생각 많이 하게 해주신 이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조그만한 얘기라고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오셔서 끝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글쓰기 식구 여러분 고맙습니다.